미니멈 스피드하고 폴스터를 미니멈 스피드 미니멈 스피드라고 이제 최저 속도를 하는 건데 실속 점 찾기에 우리는 실속 점 찾기 실속 지점 찾기 할게요 하면 내글라이더 브레이크를 우리가 요만큼씩밖에 안 썼잖아요. 근데 그거를 공중에서 우리는 속도를 잃어버리면 실속이 걸려가고 추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안 하려고 조금씩 움직였는데 공중에서 전에 우리 그 계단식으로 착륙하려고 거리 고도 줄일 때 양손 가슴 꾹 기다렸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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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풀어주고 하니까 조금씩 다운됐죠. 그거보다 더 이제 이 글라이더의 실속점 내가 얘를 얼만큼 당겨서 몇 초 동안 있어야 얘가 뒤로 실속이 탁 걸릴까 그걸 찾는 거야. 그러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확 잡으면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데 브레이크를 천천히 지그시 꾹 계속 내리면 얘하고 나하고 속도는 계속 같으면서 글라이더 속도가 줄어들어요. 그러면 위에 양력은 떨어지겠죠. 펴 있는 상태인데 양력이 점점 속도는 줄어들면 양력이 떨어져. 그러면 조용해져. 속도가 없으니까 이제 조용해졌다가 내가 계속 차렷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떨어지네? 아직도 안 죽네? 그러다가 한 4초, 5초 정도 지나면 얘가 뒤로 떨컥하고 이게 어깨가 이제 얘가 속도를 잃어버렸으니까 딱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. 떨어지는 타이밍 탁 왔을 때 내가 만세 한다고요. 그게 실속 걸려서 이제 뒤로 떨어지려고 하는 지점이야. 이 글라이더의 실속 지점이 어딘지 우리가 공중에서 천천히 차렷까지 하는 거야. 기다렸다가 뒤로 딱 떨어질 때 만세하면 그냥 만세만 해주면 얘가 앞으로 딱 슛 그 다음에 다이 똑같아요. 실속 지점 찾기. 그러면 내글라이더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겠죠. 여기서 이만큼만 했는데 문제 없네. 여기 차렷하고도 뭐 몇 초 있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몇 초 있어도 되겠지. 그리고 혹시라도 공중에서 비행하다가 내가 브레이크 양을 많이 썼는데 떨컥하는 느낌이 들면 딱 풀면 되잖아. 네, 미니멈 스피드가 실속 지점 찾기 해갖고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풀스톨을 할 건데 풀스톨은 글라이더로 미니멈 스피드가 아니라 미니멈 스피드보다 더 당겨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. 그러면 뒤로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. 뒤로 떨어지는 걸 그대로 완전히 떨어지게끔 하고 글라이더 완전 붕괴돼서 이렇게 폴럭폴럭폴럭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때 천천히 풀고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처음엔 풀스톨을 하면 얘가 이렇게 쪼그라가고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처음에 떨어질 때 하늘이 보여요.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얘가 뒤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릴 거 아니야. 그리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차피 추는 다시 뒤로 오고 왔다 갔다 진자할 거 아니야. 그러면서 천천히 앞이 보인단 말이야. 그럼 그러고 있다가 자 천천히 가슴까지 올리세요. 여기 옆구리를 다 붙이고 팔꿈치가 이렇게는 쉽게 풀리니까 손이 돌려서 몸 안쪽에다 붙여놓으면 안 풀려요. 이 상태에서 옆구리 붙이고 어깨 붙이고 얘만 천천히 팔꿈치 앞쪽만 살짝 올리면 가슴까지 와. 가슴까지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됐던 게 천천히 부르르 풀리면서 요 끝에가 기저귀가 뒤로 돼 이렇게. 기저귀가 앞으로 되면 이게 기저귀잖아. 그럼 비행이 되잖아. 근데 기저귀가 이게 뒤로 돼 이렇게.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날아가. 요 상태를 유지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. 그러고 있다 이 상태에서 만세하면 글라이더 펼쳐지면서 앞으로 슛 그 다음에 다 똑같아요. 이렇게 풀스톨 주의사항은 내가 하려고 하다가 나는 못하겠어 하고 그냥 최대치까지 해놓고 거기 빵 놓으면 안 돼. 꾹 잡고 기다려 탁 넘어가야 돼. 아예 넘겨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풀고 붙이고 얘가 붙이고 싶어도 잘 안 돼. 얘가 힘이 세니까 우리 바람 불면
글라이더 리버스 날아가잖아. 얘는 그 바람보다 더 셀 거 아니야. 지금 공중에서 내 무게를 갖고 자유낙하하니까 엄청 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얘가 지맘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한다고. 근데 지맘대로 움직이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가슴까지 올리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만세 냄새 한번. 네?